먹보 감자의 오프닝은 영화 패러디지. 먹기 전에 한 편 보고 간 영화도 무려 30편. 아, 영화 찾기 힘들어서 오늘은 춘천 현지인의 최대 고기 맛집 베스트 뽀뽀뽀뽀뽀. 그럼 첫 번째 고기 맛집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제주 돈돈. 이 집은 제주도 돼지고기 그리고 미나리가 특징이지. 제주 오겹살부터 삼겹살, 항정살까지. 아우, 또 가고 싶네. 여성 취향 리조또는 꼭 먹어봐야 한다는 사실. 아우, 맛있었지. 두 번째 고기 맛집은 초심 불타는 오겹살. 아, 이 집의 특징은 직접 재배한 신선한 야채 그리고 참숯과 왕겨로 고기를 구워서 고기의 맛이 기가 막히는 집이지. 아니, 고기판도 두 군데라 쌈밥집에 온 것 같은 고기 맛집. 여기는 또 볶음밥은 꼭 먹어봐야 되는 찐 맛집. 세 번째 고기 맛집은 100년 전통의 불고기 맛집 유일관. 황금 불판에 불고기와 국물이 환상적인 맛이지.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계속 육수와 고기를 다시 리필할 수밖에 없는 춘천 시민이라면 다 아는 불고기 맛집이지. 아우, 맛있겠다. 마지막 네 번째 고기 맛집 인계동 껍데기. 수원 인계동에서 본점을 둔 프랜차이즈 껍데기와 고기 맛집이지. 벌집 껍데기, 항정 껍데기, 불족발 껍데기까지 다 먹어봐야 하는 고기 맛집. 여긴 김치 짜글이와 폭탄 계란찜이 히트이지. 히트다 히트.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? 이상 현지인이 가는 고기 맛집이었습니다.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먹보 감자는 춘천의 맛집 어디든 간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고기 맛집. 땡큐.